문제의 발언을 한 주인공은 지난해 4월 화상회의 도중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징계 절차에 회부된 적 있는 최광욱 전 의원입니다. 현 정권을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빗대 이렇게 말합니다. 동물농장에도 보면 그렇게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거는 잘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능가하는데 그러니까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당장 민주당에서부터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친명계 정성호 의원은 SNS에 말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글을 올렸고 당내 혁신을 주장하는 모임인 원칙과 상식도 도덕성 상실이 당의 시스템으로 굳어졌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저급한 삼류 정치로 대한민국을 오염시키고 있다며 제지하지 않고 함께 웃은 민주당 참석자들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박원순, 안희정, 오거돈 이런 성범죄 관련된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여성단체협의회도 최 전 의원의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법적 대응도 시사했습니다. 당 차원의 공식 사과에 이어 이재명 대표까지 부적절한 언행에 엄정 대처하겠다며 급히 진화에 나섰지만 국민의힘 여성 의원 등이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어 공방은 지속될 전망입니다.